지금은 말띠분들의 5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 말띠분들,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아. 어디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엄청 돈이 많이 필요하대요. 아니면 뭐 대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나오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5월에는 그래도 어째 지나갑니다.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어디서 빌려서 어디서 메꿔서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돈이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근본적으로 막 풀리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야. 팔자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막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이제 돈돈돈돈 거릴 가능성도 높아. 어디서 투자를 받아야 될지, 어디서 돈을 돌려막기를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뭐지, 생활 형편이 좀 팍팍하다 그래. 그래서 5월에는 돈 만들어내는 데좀 혈안이 될 건데, 이번에 금전운은 나쁘진 않아. 그래서 대출도 돈이고, 돈 빌려서 받아내는 것도 돈이야. 결국 돈이 좀 나와, 어디 가서든 간에.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서도. 근데 문제는 내가 쌓이는 돈이 아니라 다 빚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거야. 지금은 좀, 뭐지,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것도 금전운이에요. 지출이 많고 소비가 많은 시기라서 어디서 손을 벌려야 되는 시기. 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든 뭐 친구든 뭐 연인이든 어떻게든 간에 돈을 좀 받아와야 되는 상황. 많이 쪼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금전운이 좋다 안 좋다보다는 금전운이 빠듯하다. 금전이 빠듯해서 본인이 좀 절절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직장운은 큰 차이는 없어요. 변함은 없을 것 같고. 또는 뭐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 일적인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이고, 대신에 이직이나 퇴사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불만스러우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직 퇴사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제자리 걸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투잡을 좀 많이 하시던가, 부업거리를 좀 찾아보시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취미 겸 부업거리. 그래서 뭔가 자격증이나 공부를 좀 배우셔가지고 내가 도움되는 거, 금전적으로 도움되고 뭐 작은 일들을 좀 찾아보시면 내 금전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외주를 받아본다던가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요, 이번에 취업은 나쁘진 않은데 썩 마음에 드는 곳에 가진 않아.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다고 그래. 근데 100%다 자기한테 맞는 직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장은 다녀야 돼요. 이번에 안 들어가면 다음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사업은 괜찮아. 이번에 사업은 괜찮으니까 사업 이대로 제대로 잘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창업, 했던 거 창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새로운 거 영땅판인 거 하시면 안 되고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셔야 돼. 아니면 뭐 된통 당해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 보면 이번 사업 사기 또는 덤탱이실 가능성 높으니까 아는 사람들 또는 전문성 가지고 내 전공을 가지고 이제 창업하거나 그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돼.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해서 아는 사람들 막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요. 대출, 통장, 은행 이런 쪽으로 좀 손을 벌려야 됩니다. 자, 사람관계는 운이 좋으셔가지고 도움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금전의 막힘, 하는 일에 대한 막힘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부업거리 또는 취미로 시작해가지고 일적인 부분 외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좀
해 나가면서 사업이나 직장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요 연애운은 좋아요. 새로운 연인도 올 것이고 이별이나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돌아오는 운수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과도 꾸준히 만날 가능성 높아요. 예,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인연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매매케어. 자, 매매 부분에서는 이번에 매매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백 기간, 뭐 이자 기간, 뭐 납부 기간, 요것 때문에 돈이 좀 메꿔야 되는 돈들이 계속 생겨.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야. 5월에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는 잘안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 나가는 돈들이 많고 지금 긍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목이 마르는데 이번에는 이 목마른 부분은 뭐 막걸리를 좀 뭐지 대문 앞에 걸어둔다던가 하면서 좀 풀어야 될것 같아. 아니면 상담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두쪽 나도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매매는 이번에 좀잘안 풀려요. 좀 늦어요. 예, 네, 늦어. 내가 내놓는 땅. 그래서 똥줄이 마르겠지만 어쩌겠어.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메꿔 나가면서 팔린다고 하는데 그 팔리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너스 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구설은 신경도 안 써요, 본인이. 지금 바빠가지고. 5월은 조금 긴장을 하시고 뭔가 소비는 줄이시고 좀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발등에 불 닿는 곳을 좀 메꿔 나가시면 별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고 관제수는 내가 이 돈을 메꾸지 못하면 관제가 걸린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지금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그거는 별 문제 없어. 내가 벌린 일만 수습만 잘하면 이번 올해 5월에는 별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동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 몸을 좀 많이 움직이다 보면 그 이동수가 많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던가 또는 파견직을 간다던가 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분명히 일적인 부분에서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결혼운도 이번에 들어오셔서 부부관계가 좋아지셔가지고 임신을 한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건강은 좋지만 혈압이라든가 당뇨, 피 관련돼가지고 좀 건강한 음식 좀잘 챙겨 먹고 영양제라든가 약을 좀잘 챙겨 드셔야 될것 같아요. 순환계가 좀안 좋아가지고 빈혈이라든가 현기증이 날 가능성이 높고 호르몬 부분에서 내가 뭐 갱년기가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